방구조물 용접 결함의 종류 및 보수 용접 방법. 답 1. 개요. 1. 방구조물 용접 결함이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접합 부위로 안전성이 저하되므로 보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KCS 14, 31, 20, 2019 등 참조. 2. 강구조물 용접 결함의 종류 및 보수 방법. 1. 강제의 표면 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그라인더 마무리 후 덧살 용접, 용접 비드는 길이 40mm 이상으로 함. 2. 강제의 표면 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것. 정이나 아크웨어 가우징으로 불량 부분 제거, 그라인더 후 덧살 용접. 3. 강제 끝면의 층상 균열, 한 두께의 4분의 1 정도 깊이로 가우징하고 그라인더 후 덧살 용접 마무리함. 5. 언더컷, 오버랩 그라인더로 마무리 후 덧살 용접, 용접 비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함. 7. 용접 비드 표면의 피트, 아크웨어 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비드의 최소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함. 8. 스터드 용접의 결함, 굽힘 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 보수 용접한 후 재용접. 9. 아크스트라이크, 그라인더로 마무리 후 덧살 용접. 용접 한 두께 대비 비드 길이 두께가 25mm 이하일 때 50mm 이상. 끝. 강구조물 용접 결함의 종류 및 보수 용접 방법. 답 1. 개요. 1. 강구조물 용접 결함이란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접합 부위로 안전성이 저하되므로 보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KCS 14, 31, 20, 2019 등 참조. 2. 강구조물 용접 결함의 종류 및 보수 방법. 1. 강제의 표면 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그라인더 마무리 후 덧살 용접, 용접 비드는 길이 40mm 이상으로 함. 2. 강제의 표면 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한 것. 정이나 아크웨어 가우징으로 불량 부분 제거, 그라인더 후 덧살 용접. 3. 강제 끝면의 층상 균열, 한 두께의 4분의 1 정도 깊이로 가우징하고 그라인더 후 덧살 용접 마무리함. 5. 언더컷, 오버랩 그라인더로 마무리 후 덧살 용접, 용접 비드의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함. 7. 용접 비드 표면의 피트, 아크웨어 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비드의 최소 길이는 40mm 이상으로 함. 8. 스터드 용접의 결함, 굽힘 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 보수 용접한 후 재용접. 9. 아크스트라이크, 그라인더로 마무리 후 덧살 용접. 용접 한 두께 대비 비드 길이 두께가 25mm 이하일 때 50mm 이상. 끝.